요요요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너무나 귀한 질문들 많이 들어왔는데 몇 개만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행복성도님. 목사님, 제가 제재 영상을 아는 목사님들께 공유해 드린 후로 저에게도 그분들이 자신의 설교 영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처음엔 인사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했는데 가끔 또는 지속적으로 이른 시간에 새벽 5시, 6시 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보내신 것 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아우도하고 차단 또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했어요. 상대가 목사님들이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라면서 조금 좀 길어요. 길지만 저는 오늘 왜 이분 질문을 나누게 됐냐면 요즘 저에게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꾸만 이게 문자의 기술과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SNS 에티켓이 필요해요. SNS 에티켓에 대해서 나누고자 제가 나눴습니다. 목사님이든 누구든 우리가 모두 에티켓을 지키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한 8시는 깨나세요. 그리고 거의 다 모든 분들이 한 밤 10시 이후는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침 8시 아니면 9시부터 밤 9시 내지는 10시까지 그때 한 12시간, 14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서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후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안인으로서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진짜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런 에티켓을 이런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저에게 뭐가 있냐면요. 특히 저희 대표님한테 많은 분들이 새벽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 걸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혼자 문자든지 혼자 전화 드릴 텐데 우리 대표님한테는 그런 분들이 몇십 명 될 때는 밤잠 못 주무세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티켓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걸 나누고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 시간에 왔는데 그 시간에 온 거를 열고 답장을 안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새벽에 보내는 걸 실수했구나. 그리고 아무리 보내고 싶어서 소리 덜덜 떨더라도 시간을 지켜주시고 새벽 시간과 밤 시간을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오지 진짜 품위와 질서 있는 멋진 크리스찬 됐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지켜둔 시간이 있는데 딱 한 분만 24시간 우리가 문자나 기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이걸 가서 간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소금가피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세 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왜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오나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방법이 틀렸다고 우리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딱히 두려움으로 오는 것보다 어떤 찔림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조정할 수 있게.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아닌 거니까 이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대적하시고 그리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계속해서 하루에 세 번이든 몇 번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통하시는 성도님 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 아이디는 김규빈 성도님 질문입니다. 남자친구가 늘 불안해해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구절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나중에 신 앞에 섰을 때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뭐 하다 왔냐 하면 천국에 못 갈 바가 걱정된다고. 너는 안 두렵냐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죄 짓지 않고 너는 주일 잘 지키고 최근 새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보조교사도 하는데 지금처럼 생활하면 되지 않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라고 얘기해 줬는데 아마 실패한 목회자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아직도 많이 주입되는 것 같아요. 남친이 신학하다가 관두고 브라이언 목사님과 상담 후 마음 접었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인정 안 하시고 남친에게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저하고도 헤어지고 자꾸 주의 종을 길리게 하라고. 그러나 본인은 그런 기질도 아니고 주의 종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은사나 방언기도 뭔가 특별한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부모님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더 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라면서 김규빈 성도님. 아유, 참 안타깝네요. 우리는 주의 종이 돼야 되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심지어는 목회하시는 아버님, 목회하시던 아버님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도님의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남자친구와 또 남자친구가 부모님 되시는 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자꾸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주의 좋은 길을 가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름도 안 받았다는데 이렇게 등을 띠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부름을 주시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등을 띠밀고 내가 너를 평생 이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는 남자친구와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잠깐만 이런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 역시 그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미안해요. 그런 말을 하루 이틀이지 자꾸만 그런 말 듣다 보면 지칠 텐데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햇님 성도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도려대며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자주 올라왔던 요요 질문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오늘 또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앉아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른뺨을 말씀하셨을까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대다수 많은 퍼센테이지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오른손잡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나요? 우리가 뺨을 때리면 당연히 왼쪽 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오른손잡이로서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등으로 뺨 때리는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사실은 그 당대에는 나보다 더 내가 그 사람을 깔보고 나보다 내 수하라고 내 밑에 있다고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한 자들에게는 손등으로 쳤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누가 너를 와가지고 너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면 등을 치면 정정당당하게 왜 나의 인격을 모독하니 왼쪽을 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당하고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크리스찬은 얻어 터져도 얻어 맞아도 안 말아 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와가지고 너 인격을 모독하거든. 정정당당하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격 모독하지 마. 나 인권을 짓밟지 마.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무슨 성도님이나 모르는 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당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돼요. 근데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무조건 당하는 것이 크리스찬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짜 여러분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용감한 멋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회복 원추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목자와 어린 양이라 샀을 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 세습 이게 맞나요?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 되자 아이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본인은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부터 다 섬기라고 성도님들의 주머니에서 해결합니다. 운동회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 보고 반찬 싸우러 가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는 평신도다. 사모님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반찬도 권사님들이 매주 해서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게 복받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목회자는 섬김만 받는 위치가 맞나요? 라면서 회복 원추 성도님.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려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치 교회를 가르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하하고 끌어당기고 그들을 짓밟고 나만 괜찮다고 교만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진짜라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진짜라면 굉장히 비성경적 교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과 양의 관계는 무엇인가 궁금하시면 드로의 커피타임 162회를 꼭 보세요. 드로의 커피타임 162회를 강추합니다. 거기서 제가 나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거 세습한다. 우리는 세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승계라 쓰죠. 승계한다,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다 섬겨 복 받는다, 그리고 사모는 반찬하면 안 된다, 반찬을 대령해라.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목회자는 섬김만 받는 위치 전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7절,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27절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자칭 주의 종이라 하면서 사람들 위에 왕을 군림하는 자들은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러므로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선택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갈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성도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라 그럼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머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지 이게 다 맞는다면 진짜로 다 맞는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모님이나 또 자녀분들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분 아이디는 꽃님. 꽃님. 안녕하세요. Just Jesus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시는지 사는 게 힘들다 느껴지고 기도해도 딱히 변하는 게 없고 여전히 힘들고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난 태어나기 싫었는데 안 태어난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재질이 되지 못하는데 왜 태어나서 항상 외롭고 힘들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에 없는 먼지도 아닌 무의 존재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천국도 지옥도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 소망과 비전을 주시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힘듭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선포하나 여전히 안 태어난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나님 왜 태어나셨을까? 힘들게 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꽃님 성도님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건요. 우픈 소식이죠. 저 그냥 슬퍼요. 슬퍼. 슬픈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렇다면 성도님 이렇게 마음 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너무 미안해요. 현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100% 1000% 억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그걸 전제해둡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런데 여기 또 끔찍한 게 있어요. 성도님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인정하세요? 전제하시다고? 전제해서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성도님 미래도 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고 아시죠? 만일 제가 지금 여쭤본 이네 가지에서 다 노노노노 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를 못 하시고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를 못 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시는데 실수 못 하시고 이거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중간에 마귀가 자꾸만 너는 쓸모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아주 버러지야 너는 진짜 아무 존재의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건가? 사탄을 믿을 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사탄 믿으면 지옥 가요. 선택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 안 태어나서 행복할 텐데 사탄 믿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를 못 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항상 좋으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천국 가십니다. 선택했어요. 사탄을 믿고 지옥 갈 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건가? 사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를 못 하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통도 아시고 구출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던 걸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해보세요. 때로는 시간 걸리더라도 해보세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사탄 믿어서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실래요? 올바른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이분은 천사가 되자라는 질문이에요. 배우자 기도하다가 반쪽 관련 질문들이에요. 저는 여자이고 나이가 많은 편이라 연하남이 좋고 남편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남자가 좋은데 반쪽을 지으실 때 저를 먼저 지으시고 남편을 저보다 어리게 창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성도님, 성도님은 지금 인간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이고 그 내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똑같아요. 우리 인간 생각에는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진짜 10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 올 때까지 다 똑같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남편이 연하남이 좋아가지고 1년 먼저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이 태어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연하남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런 반쪽을 찾아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연하남이면 좋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맡기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오직 은혜로 성도님입니다.
브라이먼 목사님 사모님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제 지인들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고 있습니다. 믿는 분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데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드려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런 정신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하는 건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언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말했으면 더 좋겠지만 마음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 치매에 있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 증거해보세요. 예수님 증거해보세요. 그분들이 입술로 고백 못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전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 항복하고 회개할 때 헛구역질을 토하듯 하며 내 안에 어두움 약한 것 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엄청나게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 종교인으로 살다가 말씀의 신 예수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헛구역질과 안에 우웩하며 토하듯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이 오고 합심기도 할 때도 이런 현상이 옵니다. 물론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무엇인지 몰라 아버지께 묻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께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입을 꾹 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뽑히면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안 뽑히면 잠잠히 기도할게요 라면서 익명을 올라왔습니다. 성도님 이런 현상은 사탄이 너무 쉽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토하고 뭐 그런 게 악한 영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악한 영이 계속해서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고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이걸 되풀이하려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구한 대신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현상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거기다 사탄이 걸보면서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기도문에 여기에 달리게 안 집어넣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미리 금지 기도를 해요.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토하든가 이상한 말 하지 못하게 그리고 입에 개고 물지 못하게 그런 걸 미리 금지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뽑아내는 게 원하시는데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렇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공포를 줄 수가 있고 거부 반응을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토하는 것만이 악한 영이 나가는 거다? 절대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런 구역질하는 거, 토하고 싶은 거, 우웩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아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품위와 질서와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고상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이런 우웩거리는 거 이거를 내가 악한 영이 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걸 속았던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이거 속은 거예요. 이거 속은 겁니다. 한번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만 이런 현상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아주 멋지게 젠틀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만나주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게 달라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하는 것 말이 대수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토하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 명 안에 토하는 거 잠잠해질 죄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토하려는 거, 이런 현상을 나 속이려는 거 잠잠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한테 이런 현상으로 나에게 이런대로 갖다 주려는 거 미리 금지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멋진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욕심 같으면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양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롭게 만든 링크가 있습니다. 이 질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몇백 개, 너무나 많은 몇백 개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8개, 9개씩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링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추합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궁금하게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나누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 후원하셔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0억 고음에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100배 축복하시고 100배 열매 실합니다. 100배 열매를 실합니다.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교회예요. 그래서 80억 구원임에서 80억 등록교회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저희가 다음 다화회는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목요일, 이번만이에요. 2월 1일 목요일 7시 4분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제가 깜짝 만나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God bless you.